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10호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한반도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1일 밤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하이선이 세력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강도 강급의 태풍 하이선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며 당장 주말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보대로라면 태풍 하이선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남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시점에는 태풍의 강풍 반경이 400km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경기 지역도 태풍 하이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이라면서도 전국이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에 이어 태풍도 잇따라 한반도로 향하며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 기상청은 올가을 한 개에서 두 개의 태풍이 더 우리나라를 향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